네, 여러분 라이브 스탠바이 들어갈게요. 이미 들어가긴 했거든요. 둘 다? 이렇게? 켰어. 응? 켰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해피 버스데이를 해주고 있구만 다들. 해피 버스데이 베이비 거리래. 나 베이비야. 어머 뭐라? 나 너무 신나. 신나는데 아직이야. 텐션을 올릴 때는 조금 낮춰야 돼요. 안녕. 뭔가 집에서 하던 거랑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하려니까 어색하네. 하이. 안녕하세요. 어쩌지? 카페 어땠냐고. 아, 나 어떡해? 오랜만에 라이브 하려니까 살짝 어색하네. 아, 잠시만. 이거 라이브 맞죠? 라이브 오랜만에 하려니까 아주 그냥 살짝 어색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살짝 말하기가 지금 살짝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 오늘은 생일이니까 조금 텐션 낮출게요. 아, 생일이니까 좀 올려도 되나? 안 돼. 그럼 한 시간 반 동안 아마 기가 빨릴 거야. 맞아요. 생일 카페 쪽지로 셀프 축하글 썼어요. 아침 일찍 갔다 왔거든요.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아직 그루들이 뭐라고 썼는지는 못 봤어요. 아, 텐션 낮추지 말라고? 텐션 낮추지. 아, 텐션 낮추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실 앞에 지금 서령 언니가 앉아있어요. 서령 언니가 정말 부담스럽게 저를 아주 쳐다보네요. 말 좀 해보세요, 서령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주에 생일 축하합니다. 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 진짜요? 저 지금 살짝 여러분 선명하지 못하죠? 잠시만. 짠!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닦았어요? 닦았어요, 언니? 괜찮? 오늘 카페 갔다 오신 분. 나 생일 당일날 카페 간 거 처음인데. 왜냐면 저번에도 그 전에 그 전날 갔다 오고 저번에는 다음날 갔다 오고 이랬었어요. 그 생일날 가서 뭔가 신기했어. 뭔가 당일날 가니까 기분이 가르마 누가 갈라줬냐고요? 저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가르마 타서. 아, 어제 갔다 왔어요? 민주가 가득했다고? 아, 감사해요. 아, 학교 때문에 주말에 갈 예정. 내일 갈 예정. 아쉽다.
그래서 오늘 살짝 갈 때 조금 뭔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갔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팬분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제가 시간 선택을 잘못했어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뭐라 뭐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뭔가 아 너무 일찍 가서 서로 낯가렸다. 맞아요. 아니 팬분들이랑 낯가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전엔 어떻게 했더라? 내가 그루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더라? 이랬죠. 머리를 잘랐을까? 아니요. 저 머리 짱기라요. 저 이제 라푼젤 됐어요.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 오케이 서령 언니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가지고 올 동안 서령 언니랑 좀 놀고 계세요. 서령 언니 부탁해요. 아니 음성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저랑 놀고 있읍시다. 댓글을 올려주세요. 해피 버스데이 민주. 저도 민주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특별 출연했는데요. 민주 뿌염이요? 맞아요. 민주 뿌염. 뿌염하면서 아마 컬러도 같이 변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민주 무슨 색깔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민주 머리, 민주 옷이랑 배경이랑 잘 어울린대요. 아 진짜요? 알아요. 알고 있어. 알고 계셨군요.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바로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팬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랑을 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발? 머리 금발 흑발? 금발 흑발이 맞네? 핑크색? 단발머리도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로 보여줄게요. 앞머리는 어딨냐고요? 집에 여기 갔어요. 있잖아요. 이 친구 키가 좀 많이 길었어요. 어? 키가 많이 컸어요. 단발 보고 싶어요. 근데 단발은 또 누가 추천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나. 일단 여러분 자랑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해피 버스데이 민주 적혀줘. 해피 버스데이 민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딸기잖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딸기잖아. 진짜 미쳤다리. 저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생일 당일날 뭔가 다 보고 싶어서 미리 안 봤거든요 하나도. 근데 오늘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이 친구는 좀 이따 불 붙일 거니까 잠시 옆으로 잠시 빠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크 제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데리데리리비. 와, 나 짱구 목소리 같았지 방금. 짱구. 아니. 오늘 안 돼요. 짱구. 아 근데 나 이거 떨굴까 봐 잘 못 들겠는데. 이렇게 받쳐야 되나? 아 근데 이러면 내 손으로. 아 여러분. 됐어요. 봤어요? 짱구도 봤어요. 케이크 클로즈업 해줄까? 어? 에?
네, 여러분. 짱구가 왔고요. 짱구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말고 다른 케이크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짠! 이렇게 이렇게 잘 보셨나요? 저희 방금 신기술로 무빙을 저희가 좀 줘봤는데 무빙 출연 이거 해주신 감독님께서는 성함이 이서령씨라고. 네, 서령 컴퍼니입니다. 네, 서령 컴퍼니에서 오늘 약간 협찬을 해주셔서 약간 이렇게 해줬고요. 보셨죠? 짱구도 있고 여기도 짱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짠! 귀엽죠? 여기는 저랑 관련된 모든 게 다 있어요. 민주, 21, 토끼도 있고요. 여기 저도 있고요. 여기 짱구도 있어요.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아니죠. 이거는요? 이거는요? 얘는 그냥 만들어진 애죠. 오케이, 다행이다. 그럼 만져도 되죠. 두상이 예뻐요. 이것도 저를 닮아가지고 두상이 예뻐요. 아, 어떡해요.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해서 손을 계속 대고 있고 싶어. 아, 시원해. 맞아요. 토끼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케이크 자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초를 붙여야 되니까 초를 붙여야 하는 케이크를 중앙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댓글로 노래 불러주세요. 자, 불 붙일게요. 여러분, 불 붙일게요. 불 붙인다요. 아! 락을 내가 걸었나? 불 붙일게요. 아! 어? 어, 손 떨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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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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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자. 자. 배웠네요. 코로나에서는 불 끌 때 후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생일 축하해요. 안녕. 이렇게 불을 꺼야 된다고 들어가서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불을 꺼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휴. 힘들었다. 대박, 소원을 안 빌었어요. 아니 아니야, 불 안 꺼도 돼요. 노래 불렀다 치고 소원을 말해. 소원을 빌고 자. 됐어요. 아니야, 손 이미 안 끝냈어요. 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해봤고요. 오늘은 저의 생일이니까요. 제가 자랑을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가 바로 누구의 선물이냐면 바로 우리 서령 씨의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선물을 받아서
바로 끼고 왔어요. 빨리 예쁘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댓글로 달아보세요. 예쁘다고 서령언니 지금 칭찬받고 싶대요. 오. 오.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린대. 리도 대박이래요. 감사합니다. 서령이 목걸이 인증받으려고 왔냐는 소문이 있는데. 맞으신지? 아니고요. 전 사실은 오늘 제가 1일 팬 매니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민주를 굉장히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이다, 짱이다. 요정 리더 대박이래요. 감사합니다. 제 앞에는 지금 요정 리더가 아닌 그냥 리더가 있어요. 그쵸, 어쩐지 목걸이를 두 개 차고 왔대. 맞아요. 이거는 서령 언니 목걸이고 이거는 저희 엄마가 주신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는 거의 3년 동안 차고 있는 것 같아. 응? 너무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뭔가 선물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약간 일상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오늘 뭘 하고 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반지를 하고 왔어야 됐는데 왜 안 하고 왔냐? 그게 도대체 무슨 반지냐? 하면은 저희 친언니랑 우정 반지를 맞췄었거든요. 우정 반지를 맞췄었는데 어머나 웬열, 제가 치수를 잘못 잰 거예요. 크게 온 거예요. 엄지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거는 제가 못하고 다시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자랑하려고 끼고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다 이제 주고 제가 못하고 왔어요. 아이고, 반지로 목걸이를 만들어. 사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반지로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저는 반지를 너무 원했어가지고 제가 다시 주문을 했어요.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요? 생일이라서 뭔가 내가 짱이 된 기분? 오늘은 나의 날이니까 약간 짱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냐고요? 왜 이렇게 카리스마야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정말요? 민주 생일인데 내가 행복하고 고맙네요. 아 근데 나 사실 약간 그루들이 축하만 하고 저는 받기만 하니까 뭔가 조금 나도 뭔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 특별히 저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잘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끝날 때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 작년 제 생일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나 멤버들한테나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느낀 게 아, 시간은 정말 빠르다. 내가 벌써 21살이라니. 이게 생일이야 딱 이제 현실 직감이 와요. 뭔가 2021년 1월 1일 때는 실감이 안 나다가 생일이 되니까 아, 나 이제 이 21살이네? 정말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요? 아니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미역국 뭐 먹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 엄청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맞아요, 생일날 원래 미역국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못 먹었어요. 맞아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쉬워요. 뭔가 시간이 빨리 가면 갈수록 뭘 많이 못한 게 아쉬워서.
근데 이상하게 스무 살 때는 실감이 안 나다가 이상하게 21살에 왜 이렇게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21살이라고? 내가 서려언니를 17대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느낌스가. 그리고 12시 땡 치자마자 N언니가 처음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숙소에서 언니가 노래 불러줬어요. 그러고 레나가 노래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서경언니랑 미아언니가 같이 퇴근해서 노래 불러주고 서려언니 오늘 아침에 선물이랑 같이 축하받고 아직도 뭐야 뭐야 네, 지금 태양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썬이 들어왔어요. 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레나냐고? 아니요, 서경언니요. 서경언니예요. 무야호 언니, 무야호 한번 해주세요. 무야호. 아, 너무 웃겨. 하이, 김선이래요. 집중해, 박수. 진짜 너무 귀엽다. 팬분들 다 들으셨어, 무야호. 아, 진짜 너무 웃겨요. 요즘에 석연이랑 레나가 무야호에 꽂혀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연습하다가 여기서 무야호 한단 말이야. 무야호. 할아버지? 아, 너무 웃겨. 아, 그만큼 생일 축하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돼. 아, 너무 웃긴데. 목걸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왜 거기다가 얘기해? 여기다가 얘기해. 아, 아, 너무 웃겨요. 배가 아프네. 안 돼. 언니 오늘 나의 미션은 텐션 좀 낮추기야. 왜? 왜냐면 생일날 좀 점잖고 싶어서. 아, 이미 점잖아. 이미 점잖아?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야? 그냥 해. 이제 그루한테 허락받고 점잖아 줘야 돼. 안 뭔가 혼자니까 살짝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약간 로딩이 좀 길어요, 저 오늘. 그냥 항상 생일마다 같이 했었어. 아, 잠시만. 이거 니트라고 해주세요. 니트 털 아니에요. 뭔가 기분 좀 이상해요. 니트라고 해주세요. 나 이거 읽고 싶다. 왜 너 괴롭혀? 에? 언니요! 나? 어?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니? 언니 하나 둘 셋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봤어요. 저희 너무 좋아해서 시즌 1부터 전쟁하고 맞아요. 지금 이제 아직 모르거든요. 맞아요. 17화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여러분 스포는 안 돼요. 펜트하우스 스포하지 마세요. 빈센조? 빈센조도 드라마인가? 재밌어? 송중기 선배님.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서경이가 봅니다. 빈센조 추천해 주셨어. 민준은 보호자랑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저 21살. 저 21살. 저 주석경님 성격 너무 좋아요. 그 드라마 캐릭터 성격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왜 반응을 안 해줘? 귀여우셔. 어, 내 성격, 내 취향이라고. 빨리 민주 연기 시켜주세요. 이번 년도 너무 바빠서 생일 제대로 좀 못 챙겨줘서 미안해요. 마음은 너무너무 축하해. 무슨 소리야. 저는 마음만으로 또 축하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저는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이게 정말 축하하는 게 마음으로 너무너무 축하하는데 이게 물질적인 걸로만 표시가 되고 약간 표현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그루들이 하나하나 다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거 다 알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응?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민두.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1일 그루 해드릴게요. 아, 저 오늘 천사라고 날개 보여달라고. 아,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날개를 놔두고 와서 오늘 살짝 무겁더라고요. 제가 요 그거 알아요? 착한 일 하면은 날개가 무거워진다는 거?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커져서 좀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나 나중에 그 영상 보고 후회할 수도 있다. 오늘 생일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민주 하고 싶은 거 다 해. 착한 일 하면 날개가 가벼워져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거워져서 더 힘차게 올라가야죠. 맞죠?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 근육에? 깃털이 많아지고. 그 맞죠, 민수 날개 몇 톤이냐고. 아, 한 요즘에 어제 세보니까 한 10톤 정도 되던데. 제가 그 정도로 힘이 센가 봐요. 역시 근육 동기. 생일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석영아, 서령아. 건방 가는? 네 언니. 네 언니. 축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 해자. 열정, 열정, 열정! 긍정, 긍정, 긍정! 언니 너무 하나 해. 1,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두 글자에 그루, 그루, 그루! 정으로 맞추셔야 사랑해, 사랑해! 정으로 맞추셔야죠. 서령. 민주, 민주, 민주. 최고, 최고, 최고. 다시 간다. 열정, 열정, 열정! 긍정, 긍정, 긍정! 서령? 희망, 희망, 희망. 정으로 끝난다고. 정말이게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어, 인정. 힘들었다. 텐션 낮추기 싫어요. 햇빛. 아, 잠깐만, 주정 뭐야? 주정? 주정, 주정. 서경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음? 크크크. 민주정. 민주에 대한 정. 나 바보 아닌데. 저게 바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을 얘기 많이 해서 립스틱 좀 지워졌거든요. 살짝 수정 들어갈게요. 립스틱. 왜냐면 항상 예뻐 보이고 싶기 때문에. OST로 틀어주시죠. 어? 아니요. 아빠 역시 우리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나 외로웠어. 그러니까. 그때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어서. 민둥이 피부 투명해서 혈관까지 보이겠대. 간호사 선생님이 좋아할 피부. 맞아요. 저 주사 바늘을 넣기 쉬워요. 게다가 좀 그래 보이는 게 저 뒤에 반짝이는 핑크에 반사되어가지고 이마가 반짝거려요. 반짝 반짝. Do you know Rolling? 네. 요즘에 되게 롤린이 엄청 핫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롤린을 봤어요. 화장품 CF네. 나 화장품 CF 찍고 싶어요. 자, 여기 한번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저 방금 이미 했어. 민주야, 입양되어 온 거 아니야? 천사에서 입양되어 온. 여러분, 전 입양이 아니라 원래 천사에서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여기 잠시 내려온 거야, 잠시. 어떤 머리 색깔 당신은 시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색깔이든 일단 화려한 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갈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많은 이미지가 없었어서. 핑크? 어때? 난 핑크 좋아.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지났으니까 비하인드로 얘기 되지 않을까? 뭐? 원래 바주카 때. 좋아. 바주카 때 제가 핑크 머리였어요. 제가 핑크 머리를 하는 거였고 석영 언니는 다른 머리 색깔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또 취소가 돼서 제가 또 갈색을 했죠. 나 그냥 그때 약간 지나가다가 내가 그런 거야. 맞아. 석영이 할까?
어 그래요? 어 저요? 제가 원래 핑크색이었거든요. 그 석영 언니 머리 색깔 그거가 원래 제 거 제가 하는 거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갈색을 좀 더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해서 갈색을 했었죠. 누가 취소시킨 거야? 나 봐요 좀. 이번에 핑크? 아 이번에 핑크? 생각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완전 백금발도 하고 싶어서 백금발도 해보고 싶고 요즘 잘 듣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 잘 듣는 노래.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청아 선배님 신곡 너무 좋아요. 그 선미 선배님 꼬리도 많이 듣고요. 민주야 일단 머리숱 500원 정도로 늘리고 하자. 아 맞아. 저 안 돼요. 머리가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봐봐요 이케잖아요. 이 정도. 진짜 없어요. 저 이만해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 빠지더라고. 뿌염은 언제예요? 뿌염이야? 뿌염은 다음 머리 색깔 할 때.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요? 아 뭔가 이거 맛볼까? 왜냐면 그냥 축하만 하고 넘겼잖아요. 언니 딸기 한 개씩 먹을래요? 먹자! 일로 와봐! 여러분 딸기 한 개씩 저희 먹어볼게요. 왜냐면 궁금했어 사실. 궁금했는데 뭐야 케이크 진짜 예쁘다. 귀엽지? 이거 민수 바숙하잖아. 맞아 누가 그렸대? 진짜 예쁘게 그렸대. 짠! 딸기! 민수 먼저 한 개 딸기의 해야고. 생크림! 아니야 그루 먼저 먹어. 그 다음에 제가 먹을게요.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난 딸기가 너무 좋아. 여기 언니 딸기 싫어. 좋아하진 않지. 맛 진짜 조금만 좋아하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먹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예뻐. 먹어볼게요. 어때? 너무 맛있어. 서령 언니가 저 도착했어요. 딸기 아직 배송이 안 된 거 같아. 아, 못 받았어요? 제가 다시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퇴근길이라 막혀. 막혀? 지금 막혀. 막히면 안 보이네. 자, 석영 씨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요. 너 사진 좀 찍고요. 너무 예쁜데? 한번 더. 하나, 둘, 셋. 타이머가 걸렸다. 대단. 이쁘다. 그루 이거 나중에 올려줄게요. 요새이 너무 예쁜데? 대박인데? 아, 이제 그루돌이 보기 우리 이번 여기서 찍어요. 아, 대박인데? 아, 그루. 여러분 미안해요. 잠시 포토 타임 좀 가질게요. 민주가 실물로 보고 있지요. 여러분도 캡처 타임 한번 가실게요. 됐다. 오늘 사진은 이걸로 됐다. 저 여기 있을게요. 손으로 잡아보세요. 빨리 서경 씨 딸기도 줘보세요. 제가요? 여기 언니 생크림에 찍어 먹어야 돼. 완전. 와 이거 대박. 생크림도 조금만. 너 알지? 아! 뺐어. 이게 내가 꼬투 떼줄게. 됐어. 맛있지. 맛있지. 우리 서령이 놀러 와봐. 와 진짜. 우리 서령이. 수령이 너무 야지. 우리 리더 많이 고생해. 응? 리더 많이 고생해. 어때?
메이드 드실래요? 메이드 하나 드실래요? 민주 이거 왕관 썼어? 아직 안 썼어요. 여러분 케이크 타임은 잠시 이렇게 끝났고요. 케이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잠시 옆으로 해주고 석영 언니가 말하는 왕관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씌워줘도 되나요? 네. 일로 와보세요. 마스크 쓰고 들어갈게.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잠시 이거 정수리도 꺼내주시면 어떡해요? 어?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미안해요. 근데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쓰는겨? 그 약간 칠세용 아니야? 얻는 거지. 내가 머리가 큰 건 아닐 텐데 좀 기분이 이상하네. 그리고 약간 그 고정을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빗으로 이렇게 꽂는 거예요. 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빈 꽂듯이.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어 이뻐. 여러분 오늘 옆에 주접해 주시는 분이 따로 오셨어요. 여기 숨 넘어가시겠어요. 잠시 좀 진정하시고. 아 내가 헨님스 필름 하면서 늘었어 주접. 토끼나라 토끼공주 민주래요. 오늘 너 그거 해시태그야 민주야. 아 진짜요? 몰랐어? 난 알았는데. 오케이. 에, 좀 바라보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원래 도찰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민주 사랑 넘치는 김성영이래요. 미친데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끝나고 뛰어왔지. 보라고. 넌 계속 너 할 일을 하거라. 나는 사진을 찍을 터이. 네, 저희는 오케이. 도착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group. I love you, group. 꽃다발은 없나고. 꽃다발 저기 있어요. 서령 씨 한 번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네. 저기 뒤. 뭐 있었어? 저기 뒤. 귀여워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지지 말아요. 그건 안 돼요. 방금 들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쳐보시죠. 짠! 이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매니저님들께서 이 꽃다발과 이제 향수를 선물로 주셨어요. 약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성인날. 성인날에 받는 선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보류해두기로 했거든요. 내가 있잖아. 꽃다발과 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내가 있잖아 민주야. 꽃다발과 향수 그다음에 마지막은 퍼퍼잖아요. 석영 언니 퍼퍼.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룹분들의 뽀뽀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도 그룹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 맞아요. 성년의 날.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성일날이라고 했어요. 성일날이요? 기억이 안 나서 성일날이라고 했어요. 그루들이 생일책을 만들었어요. 카페에 올렸는데 민주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공원소녀의 김그루양. 김그루양. 열정! 아 너무 웃겨. 민주, can you say fighting 미얀마 그룹? Fighting! 어. 다시 엔지 타임 엔지 자. 액션. Fighting 미얀마 그룹. 하트. 애짱. 아 근데 오늘 솔직히 나는 생일 라이브 혼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같이 해야 의미가 좀 더 있는 게 약간은 생일은 혼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언니들이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네요. 왜? 왕관 어제 떨어졌어. 왕관 아까 말하다 떨어졌어요. 아이따 띠띠띠띠띠띠띠
서령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제 앞에서 잘 찍고 있어요. 오디오 안 비어서 너무 좋대. 여러분 떠들으셔도 좋아요. 열정 열정 열정. 아 너무 웃겨. 아 일본어로 말해달라고? 아 언니 언니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 정도는 못하고 민주 탄조비 오메데또. 아 그루들도 그루노 민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때렸어. 저 언니가 오늘 좀 이상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케이크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어. 딸기랑 짱구랑 이제 여기 나랑 이제 이걸 모든 걸 내가 좋아하는 그룹분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거 멤버들이랑 잘 농가 먹을게요. 어머! 생크림을 묻었네? 이 짱구 인싸네. 그치? 하트 포즈.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피규어들의 디테일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저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인싸 짱구와 민주.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나는 항상 궁금해. 왜냐면 이런 건 어떻게 만드나. 진짜 대박인 건 손 안에 주름까지 있어. 맞아. 짱구. 나는 처음에요 저런 케이크를 이게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고 옛날에 한번 씹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야, 난 약간 설탕 공인 줄 알았어. 더 바니 케이크. 예. 아, 이거 약간 다른 소리네. 얼마나 많은 길을 뚫어요? 저요? 저 기 얼마 안 뚫었어요. 저 다섯 개 뚫었나? 많은데. 귓볼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피어싱 하나 둘, 다섯 개. 별로 안 맞네요. 맞죠? 짱구 먹자고? 짱구 이거? 짱구도 먹는 케이크야? 얘도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죠. 안 묻어요. 아니까? 아 근데 겉에만 설탕이고 안에 케이크인가? 아! 크림치즈 냄새예요. 먹을 수 있는 거래. 근데 이 친구들은 뭔가 포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포크! 데려오러 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져와봐 여러분. 제가 드릴게요. 짱구 순하트 받은 거 어때?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이상형이 짱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 이상형이 짱구예요. 그래서 저는 짱구가 너무 좋아요. 민주 언니 기상포옹을 해주세요. 기상포옹이요? 아 가상포옹이요? 가상포옹? 어머머. 안 돼! 잠시 망간. 어때요? 가상포옹 좀 돼요? 아 나 좀 이상해 가상포옹. 너무 웃기잖아. 고마워. 아 서령 언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 고마워요 서령. 일본어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포크는 없고 포크처럼 생긴 숟가락이 있어. 고마워요. 제가 일단 그럼 짱구를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짱구 너무 기대된다. 잠시만 나 왕관 때문에 못 움직이겠어. 짱구 한번 다시 보여주고 짱구 그 다음에 사진으로 남겼어? 남겼어요? 찍었죠? 다들 오케이. 그러면은 매니저님들 고생하시네요. 네 고생합니다. 안 그래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들 찍으세요. 저 좀 기다릴게요. 언니처럼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대요. 아 여러분 근데 너무 긴 것도 힘들어요. 너무 긴 것도 힘들어.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짱구랑 저랑 닮았어요? 아 닮았어요? 닮은 거 너무 좋아요. 짱구 너무 매력적이야. 민주는 평생 5살. 민주는 못 말려. 그럼 그루들은 민주 닮겠네? 맞아요. 그루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겠네 그러면?
나 닮았으면. 여러분, 저희 이제 짱구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짱구는 제가 피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약간 가쪽. 근데 짱구 너무 귀여워. 짱구가 21살 케이크 들고 있어. 나 21살이야. 되게 내가 나 21살. 서경 언니가 한마디로 두 명을 보내버렸네. 왜냐하면 서경 언니는 저랑 16살 때 봤으니까.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띵띵. 오 마이 갓. 와! 잠시만,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먹을 건 아니거든요. 잠시만, 저 안에 신기한 거 봤어요. 와, 딸기크림이야. 민주 좋아하는 거 투성이. 뭐야? 양념송. 봐봐요, 여러분 보여요? 여기 핑크 색깔. 아, 근데 잘 안 보이네. 핑크 색깔 이게 딸기크림이에요.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울어. 근데 안 올 거예요. 들었다 놨다. 왜요? 어 예뻐. 아 나 너무 신청이 같잖아 언니. 신청이요? 갑자기요?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예뻐요 예뻐요.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서 이거 제가 감당 불가.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아 죄송. 그건 불가. 나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걸 레나 빼고 먹어야겠다. 아 크림씨. 응 크림씨스. 레나는 치즈를 못 먹거든요. 맞아요. 매니저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제가 케이크 먹을 때 좀 방해돼가지고. 서경씨. 네? 일로 와보세요. 아 제가 또 크림치즈 또 좋아하죠. 운동하고 와보. 왔는데 먹어야죠. 먹어야죠. 자 들어갈게요. 맛있지? 너무 맛있지? 어떡해요? 맛있다. 이거 추천. 와 심지어 안에 딸기 들어가 있네. 우리 사령이 비행기가 들어가네. 비행기가 들어가네. 혹시 안 먹어도 되나요? 혹시 안 먹어도 되나요? 사령이 아 걸릴게. 아 사령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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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어. 저희가 지금 여러분 이만큼 먹었어요. 잘했다. 그루 사랑 덕분에 맛있는 거야. 민주의 비행기 때문에 맛이 없어질 뻔했는데 뭐라고? 더 맛있지. 그래도 그루 덕분에 맛있어. 어, 난 왜 비행기 안 해줘? 응? 나도 해줘! 솔직히 언니 한 입 더 먹고 싶어서 그러지. 나도 비행기 해줘! 오케이 우리 서경이. 알았다 서경 어린이 기다려. 비행기! 자 서경이 들어가세요. 어린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비행기 출발할게요. 추추 도로라라라라라라라라로 도라라라라라라 슈. 민주 작곡 잘한다. 맛있지. 와 맛있네. 김서경 씨 질투하신다고. 오늘 오디오 빈틈이 없대. 그래서 그쵸? 좋죠 여러분. 이거 서경이한테 자랑해야지. 봐봐 이거 서령 언니가 준 목걸이야. 아침에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질투하고 있었어. 어떤 부분에 질투하는 거야? 너희 둘의 케미. 아 몰라. 내가 낄 수 없었어. 서경아 낄 수 없어.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해. 열정.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정. 오늘 할아버지 아니야? 오늘 여러분 너무 신나요 저. 왜냐면 텐션 낮출라 그랬는데 언니들이 진짜 높여주네.
오늘은 다들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 민주의 생일이니까요. 맞아. 생일은 그런 거. 맨저님들 조금 진정하시래요. 내가 좀 해야 돼. 축하한다는 말. 어렵다. 공원소녀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공원소녀.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블랙홀. 저 블랙홀 좋아해요. 전 블랙홀 추천해드릴래요. 블랙홀이랑. 아 근데 다시 들었는데 미스 핑퐁도 좋더라고요. 저희 노래가 솔직히 좋은 게 많긴 해요. 근데 많이 뭔가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 다시 들으면 저희 노래 다 좋아요. 맞아. 아 벌스데이 걸. 오케이 여러분 자 타임 다시 할게요. 공원소녀 노래 추천해달라고. 아 저요? 저는 오늘 뭔가 그 벌스데이 걸 그게 땡기네요. 언니 틀 생각하지 마세요. 빠르다. 노래에서 그만. 뭐지? 공원소녀 노래 전곡이 좋아. 아 맞아요. 저는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해요. 민주야 보라색 머리 보고 싶어. 보라색 머리요? 보라색 머리 어렵다. 보라색 머리면 내가 어떤 이미지일까? 자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루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합성으로 보라색 머리를 만들어서 팬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 아마 다음 민주의 머리색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이 똑똑한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포로샵의 실력을 믿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믿어요. 아 내가 합성할 수 있게 지금 잠시 캡처 타임 해드릴게요. 좋아 약간 머리 이렇게 다 내려야 좀 진행 잘하시네. 그렇지 않을까? 여기 합성해주세요. 아 잠시만 좀 예뻐야 되잖아. 예뻐. 아니야 한쪽 넘겨. 근데 아 예쁘다고 화내지 마시고. 예쁜 애들이 그래. 할아버지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여기다가 합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징이 대 라쏘베어. 어렵다. 짱구. 짱구요. 왜냐면 아 좀 고민되네. 저는 근데 솔직히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요. 짱구도 좋아하고 라쏘베어도 좋아하고 징징이도 좋아하고 그거 아세요? 도모? 도모라는 캐릭터도 좋아하고 알지? 도모? 어 도모 끊. 도모도 좋아하고 도모. 내가 그랬잖아. 언니 웃는 거. 아 뭐야? 언니 최준과 비대면 데이트 영상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나 이분은 알아요. 근데 그 영상을 몰라요. 비대면 데이트지? 그분 알아? 이거 자 이따가 까꿍 안녕. 본 것 같아. 어서 와요. 아 이쁘다. 잘 탔다. 그렇게 웃지 말아요. 빛이 나잖아요. 이거. 난 근데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그거야. 잘한다. 제일 좋아하는 대사 그거야. 어 이쁘다. 그 약간 어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근데 목소리도 이게 아니야. 약간. 이쁘다. 그 최준 선배님께서 폴킴 선배님 노래를 뺏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진짜 잘 부르세요. 그래서 아니 그루들이 그걸 왜 외우고 있는 거야? 몰라요 저도. 저도 모르는데 그루들이 얘기하니까 안 해 내가. 어? 이쁘다. 아 근데 너는 평소에도 TV 그런 대사 다 외우고 있어. 맞아, 나 왠지 모르겠어요. 막 시모스 침대도 노래 다 외우고 있어. 맞아. 그리고 그거 어윤이! 과연 애청자 아니야? 아 내용이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 놀라셨어요? 하은별 따라한 건데?
해줘, 그거 해줘. 뭐? 할 수 있어, 엄마. 나 공부해야 돼. 아, 미안.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연기 시켜주세요. 우리에게 키스해줘. 저의 강력한 뽀뽀를 받으세요. 강뽀, 강뽀. 민주야, 그루들도 비행기 해주세요. 귀여워. 알겠어요. 우리 그루들도 비행기 해줄게요. 잠시 기다려봐. 네. 자, 가실게요, 여러분. 두 번째 비행기 출발합니다. 추추. 라라라라리라라라라로. 그루, 아, 그루, 아, 그루, 입 벌리세요. 아, 두루루리라루루. 어, 입은 요쪽이네. 라라라라라라. 아, 냠냠냠냠. 맛있다. 케이크 안에 파묻힌 감미. 아, 됐어. 맛있어요? 맛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입 더 주세요. 안 돼요. 이거 내 거. 오늘 대박이래요, 여러분. 어, 그 비행기 할미가 받아도 될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할미가 타시겠다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맞아요. 저희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여기 비행기 맛집이래요. 비행기 맛집이야? 다행이다. 너무 웃겨. 아, 방금 화장실 갔다 오셔서 못 먹었대요. 아, 진짜요? 다음 기내식을. 네, 다음 기내식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캡처 타임 주세요. 캡처 타임? 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그런 거 못하지. 오늘 나 생일이니까 뭘 하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난 할 수 있지만 매니저님들께서 경악을 하실까봐. 괜찮대요. 진짜. 언니 석영언니 100%는 하지 말자. 언니 너무 충실하지 말고. 아나 진심으로 하면 안돼? 해도 되긴 한데 감당 가능? 아 근데 미안한데 은퇴할 수도 있어. 아이돌 은퇴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일단 와봐. 감당 안 될 것 같아.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런가요? 아직 안 돼. 왜 난 벗었잖아. 오, 아 그래요? 근데 마스크 안 벗으면 뭐라 수위가 돼요? 지금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 잠시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얼굴을 이렇게 몰아줄게요. 그럼 필사적으로 눈을 모아볼게. 이렇게 몰아줄게. 나 석영 언니가 잘하는 그거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오빠. 어? 이렇게 몰아줄게. 그거 못 보여줘. 이거 못 벗어서 안 돼. 그치. 자, 여러분 몰아주기 갈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5초 버티셔야 돼요. 5초나요? 세상이 너무 까만데요. 나 이걸로 웃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여기 나오려면 사실은 스쿼트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그걸 매니저님이라고 해도 믿겨. 그거 알아? 사실 몰아주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얼굴 엄청 커 보이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 내가 이렇게 들어가 줄게.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성현 언니가 지금 100%에서 한 10%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이거 나에게. 뭐야, 스쿼트 안 해도 되네? 나한테 지금 속상해. 그렇지? 이게 어떻게 몰아주기인지. 나 자신을 좀. 아니 마스크 벗고 여기 안 보이게 나한테만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니야. 안 돼. 나중에 올게. 집에서. 오케이. 제가 은밀하게 몰아주기 한번 하고 올게요. 좀 이따가. 오늘도 내 생일이야. 그루가 오늘 생일인 분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디고루.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그루 왕관. Yea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go. 서령이 셔츠. 서령이 셔츠 아닌데 서령이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맞아요. 앤 어딨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아침에 뭐 못 봐가지고 앤 언니 어디 갔는지. 앤 언니 어딨니? 앤이 밥 먹고 있어요. 앤이가 보고 싶으시면 팬카페에 편지 써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나의 날이라고. 왕관으로 눈을 찌르셨어요. 죄송해요.
머리 위에다가 살을 찢었어요. 어, 안 되겠다. 안 보이잖아요. 좀 앞에 살짝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카메라를 가리더라고. 쏠쏠. 눈높이가 머리. 아, 있어. 오늘 점잖게 V앱 하고 싶어 하던 민주 어디 갔냐고. 그, 아. 민주 혼자 있었으면 그랬었어. 그거 저 민, 그거는 민주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취직해서 그래요. 그건 민두고 저는 민주. 저 민주. 여러분, 여러분, 저와의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30분 안에 모든 걸 다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아주 즐겁게 놀아보자고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많이 놀긴 했지만 더 많이 놀고 싶어요. 이젠 약간 생일 관련 말고 조금 일상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 봐요. 그래도 좋죠. 좋아. 민주가 하는 건 다 좋아요. 민주 찍는 스마트펀이 부럽대. 다들 스마트펀 부러워요. 스마트펀? 응, 스마트펀. 핸드폰 얘기하니까 생각났다. 우리 생각에 10년 전에 핸드폰이 약간 슬라이드 핸드폰이라면 실제로 10년 전은 터치폰이래. 맞아, 그 연하의 앱티. 와. 티로리. Amazing. 연하의 그, 어, 이거 얘기해도 돼요? 연하 선배님의 햅틱 이거 있잖아요. 아, 이름. 너무 대놓고 얘기할까봐. 연하 선배님의 햅틱. 아, 그거랑 그 과자폰? 어, 맞아요. 나 갤럭시 A 썼는데. 저 옛날에 과자폰이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 아빠가 과자폰 썼었고.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 조약? 응. 조약? 아. 조약 락. 응, 조약 락. 알아요? 오케이. 그 내 친구가 썼었는데. 나 초콜릿폰 진짜 쓰고 싶었거든. 아이콘, 아이콘, 초콜릿 락. 근데 그 진짜 비쌌어. 엄마가 너 돈 벌었으래. 나 초등학생이었거든. 돈을 벌기 좀 힘든데.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말이죠. I like your hair color. Really? 오늘은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하지 않아. 어, 저 아까 축하했는데. 오늘 생일이신 분들 아까 통틀어서 방금 축하했는데. 네. 못 보셨나 보다.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축하했으니까. 축하.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girl. 어, 네, 롤링 듣고 있, 롤링 안다고 아까 얘기했지롱. 롤링 안다고 얘기했지롱. 민주, 애교 please. 언니, 언니가 읽고 싶은 거 읽지 마. 애교 please. 훔치지 마. Your smile is really cute. Oh, thank you. And 애교 please. 어, 여러분 그래서요? 애교 please. Happy birthday, 민주. Oh, thank you, girl. I love you. I love your makeup. Oh, thank you. And 애교 please. 아, 딴딴딴딴. 혹시 성함이 애교신지. 딴딴딴딴딴딴. What's your favorite color? Oh, my favorite color is green. Oh, really? Yeah. And 애교 please. 사투리 다시 한번 빠져버린다. 아, 여기 그러고 보니까 다 경상도네. 여기. 어, 경상도즈. 이게 의도치 않게 모여버렸다. 큰일 났네. 뱅 있다는. 아, 그만큼 애교가 보고 싶으시다는 거지. 오케이. 아, 그러면은 서경 언니가 원두 10원을 보여주고 제가 그걸 따라할게. 어, 이게 아닌데. 아니, 와서 보여줘요 언니. 아니야. 와서 보여줘요. 아니야. 서경 언니 그냥 여기 가만히. 이랬어요. 민주 씨 여기 Do you want to try green hair, 민주? 어, 네. 저, 아, 나 해보고 싶어. 좋아. 맞아. 사실 제가 이것도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바주카 때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약간 어떤 스타일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놨었는데 제가 약간 조커를 연상하는 그런 스타일링으로 생각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바주카랑 생각보다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 포기. 나 조커 너무 좋아해. 나 조커를 너무 좋아해. 나도 초록색 해보고 싶어. 안 돼, 언니는 더 이상. 나도 하고 싶은 색 많은데 내 머리가 안 된대. 민주가 네? 머리 색깔 얘기하는 사이에 그루들이 애교 보여달라고. 저 미안한데 애교 보니까 어딨어. 아니야, 서려 언니랑 말이 다르잖아요. 진짜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진짜야. 애교 플리즈. 또 어디
어디 어디? 그만큼 애교가 보고 싶다는 여기 애교 플리즈가 그렇게 묻혀져 간다. 여기 나중에 빌런 컨셉으로 활동해도 좋겠다라고. 맞아요. 아, 와 대박.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잖아. 그런 거 진짜 멋있어. 왜냐면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 이 멤버는 이렇고 이 멤버는 저렇고 약간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컨셉이 딱 그거였어요. 약간 빌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좋아요. 그런 생각했는데 잘 만들어내면은 그거 하죠. 아 민주가 좋아하는 색 바뀌었어? 파란색이었잖아. 이제 초록색이야? 어, 저 좋아하는 색깔이 좀 자주 바뀌어요. 제가 이거 어제 똑같이 민주한테 물어봤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민주야 검은색 아니었어? 했는데 어, 나 초록색이야 바뀌었어 미안. 나한테 사람은 원래 변해. 맞아 사람은 원래 변해 했어요. 컨셉 장인 민주. 응? 애교는 이렇게 되셨지. Pink color? Oh yeah. 나는 화려한 머리 색깔은 다 좋아. 해보고 싶지. 응, 다 한번 해보고 싶어. 안 해봐서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아. What's your favorite season? Spring, summer, fall, or winter? 아, winter. Why? 왜냐하면 나는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차라리 추운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항상 너무 힘들거나 추우면은 얼굴이 완전 흰색이 돼요. 뭔지 알지? 약간 그 핏기가 없는 그 얼굴. 근데 그럴 때가 제일 예쁘대. 맞아요. 저는 그럴 때를 좋아해서 저는 겨울이랑 겨울을 좋아해요. 그런 게 사진에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난 겨울 옷이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이제 슬슬 여름이 오고 있죠? 저도 겨울이 좋아요. 민주야. 민주는 빨간 머리? 아 빨간 머리. 빨간 머리? 빨간 머리도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레드썬 때 살짝 빨간 머리였는데 그게 티가 별로 그렇게 나진 않았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민주가 좋아. 아, 저는 그거 좋아해요. 봄이 좋다고 했는데 계절도 바뀌었냐고. 네. 이게 좀 살다 보니 살다 보면 계절이 좀 바뀌더라고요. 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난 그 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겪어보니 겨울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로 갈아탔습니다. 피아노 아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칠 줄 아나요? 피아노요 칠 줄 알아요. 피아노 칠 줄 아는데 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7년을 쉬었나? 지금 내가 21살 7 빼면 14살 아 한 거의 8, 9년 쉬었다. 초등학교 2학년 맞아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5학년 때까지 하고. 저 대회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만두게 된 계기는 제가 피아노를 어느 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대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만뒀죠. 바이엘 상인가요? 네? 바이엘 상인가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진짜 저도 그거 언제 어디까지 했는지 알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체르니 30 그건 뗐지. 진짜? 응, 나 30까지 하고 그만뒀어. 나도 왜냐면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작으니까 도에서 도를 못 치더라. 맞아 언니한테 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난 도에서 레까지도 돼. 대박이지. 좋겠다. 근데 진짜 손가락이 손이 작고 손가락이 짧으면 악기 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진짜 연습할 때 손가락을 다 늘려버려야 돼. 진짜 힘들었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디아모. 디아모. 이거 레나가 잘하는데. 디아모. 우와! 나는 도에서 미까지 된대. 우와, 손 진짜 짱 크시다. 저도 손 더 크고 싶어요. 손이 혹시 너무. 그 도에서 미까지가 한 옥타브 안에서 도에서 미까지 아니죠? 에이, 이렇게. 그럼 너무 작죠. 낫. 민주야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저도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아쉬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가 왜 이렇게 안 끝낼까요? 민주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루 좋아하는 것만 안 바뀌면 된대요. 절대 안 바뀌지.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루들도 변하지 말아요. 그루들도 변하지 말아요.
민주 생일이라고 민주 팬인 저도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민주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저희 팬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보기 좋다. 그러니까 되게 훈훈한데? 그래도 되게 훈훈하네요 다들. 우리 그래도 착하다고 예명해. 맞아. 왼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볼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봤는데 되더라고. 그래서 통과. 패스. 엄마? Did you eat? 뭐 먹었어요, 민주? 저는 몇 시에 먹었더라? 한 3시에 밥 먹었어요. 그거는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그거는 첫 끼요. 첫끼 3시에 먹고 지금 이거 딸기 조금 쪼서 먹고 쪼서 먹었다. 끝! 오늘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 민주야? 맞아요. 근데 미역국을 아직 못 먹은 상태.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요? 뭔가 생일 때 미역국을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미역국은 저보다 저희 엄마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효녀! 왜냐면 저는 태어난 거고 엄마가 고생을 했으니까. 맞아요. 제 생일 때는 엄마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 왔거든요. 엄마가 태어내줘서 고마워 우리 막내딸 이래가지고 살짝 눈물 고롱고롱. 맞아. 근데 참았어요. 왜냐면은 엄마랑 전화하다가 울면은 엄마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요즘에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어젠가 강아지 근데 유기 강아지 유기하는 영상 같은 걸 봤는데 너무 아 뭐야 유기예요?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구출시키는 아.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그거 봤는데 그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세상이라는 강아지를 구출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다가 뭐 울뻔했어요. 우리 펜트하우스 보다가 녹아나서 울잖아. 맞아요. 저 진짜 내가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정말 맞아 유기견을 구출하는. 우리 민주 어른이라서 이제 안 우는구나? 맞아요. 이제 울 뻔은 하는데 울진 않아요.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루. 민주가 내 마음 또 훔쳐왔으니까 민주를 미워. 네? 미워하지 마요. 다 컸네, 다 컸어. 맞죠? 저 이제 여러분 어린 민주가 아니에요. 벌써 21살이라고요. 저기요? 여러분 아직 아까요 미연이 앞에서 얘기한 미연이가 혼내요. 미연이 I love you. 민주 행복했나요 오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오늘 엄청 알찬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맞아. 구루들과 이렇게 생일로 라이브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원래 내가 사실 일주일 전부터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왜냐면 생일 때 딱 해야 뭔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보고 싶으라고 애태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일 딱 지났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할게요. 이제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탈 시기인데 자전거 잘 타요? 이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 자전거 못 타요. 저 두발 자전거도 못 타요. 저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2인용 자전거 탈 때 미연이가 앞에 타고 저가 뒤에 탄다고. 아니 미연이한테 자전거를 배워보려고 했다? 근데 미연이가 저 딱 탄 지 정확히 5초 만에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너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내가 앞에서 운전할게요. 그래서 그러세요 언니. 든든든든 이러면서 자야지. 민주 하트 30만!
하트다. 하트 알림이잖아. 오, 그럼 한발 자전거 타나요? 아, 전 자전거라 못 타요. 영발 자전거는 타요. 영발, 뭐? 바퀴 없는 자전거. 거기 있어? 없어. 아, 서령이 무리수. 아, 자전거 못 타요. 저 두발 자전거 아기 때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어려서 그냥 포기했어요. 팬미님이 자전거 잘 타시잖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나 그 이후로 자전거를 탄 적이 없어서. 그쵸. 안 돼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죠, 고객님. 회원님. 네? 민주는 나의 종교. 민주, 면허는 도전할 수 있겠어? 면허요? 면허는 도전할 수 있어요. 면허는 요즘 뭔가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아, 진짜요? 네. 그거 안 그래도 그렇더라. 민주 토끼 포즈 해주세요. 한 김에 애교. 여기 댓글에 애교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거 이제 모르는 척 살짝 쿵 넘기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첫 번째 토끼,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토끼. 어때? 정수리에서 귀 나온 거. 새싹 같아. 더듬이. 그 다음에 토끼가 또 뭐가 있을까? 이건 곰돌이에요, 여러분. 아, 이거 고양이인가? 고양이 이거잖아. 고양이. 고양이랑 토끼. 이거 곰돌이. 토끼. 여러분, 제가 캡처 타임 하려고 한 3초 동안 멈췄어요. 아, 서령 언니가 가르쳐 준 토끼. 이거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팬분들이 몰라. 아무거나 한 번에 토끼라고 웃겨. 애교하면 서자매인데 맞죠 여러분? 애교하면 저가 아니라 서자매잖아요. 근데 계속 이 애교 장인들이 저한테 미루네요. 아니 아니. 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민주짱 요시 요시네. 요시 요시. 왜냐면 나 이거 옛날에 배웠거든. 무슨 뜻이야? 요시 요시네가 옳지 옳지래. 옳지 옳지. 요시 요시네. 요시 요시네. 이렇게 조용히 해보세요. 제가 요시 요시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들 요시 요시네 요시 요시네 요시 요시네. 민주 생일이니 부탁을 해보는 것도? 아, 말야? 팬들이 보고 싶어요. 딱 아. 끝나기 전에 얘기하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 진짜 센스 없어. 뭔가 살짝 2% 부족한. 죄송해요. 아니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쁘다. 민주야, 오랜만에 하트하트 해줄 수 있을까? 하트하트요? 그거 그때잖아. 가차 때. 오 마이 갓. 그럼 제가 하트하트 하면 언니도 그때 했던 애교 하실래요? 네, 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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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하지. 나 오케이. 기억 안 나는데. 언니 그거. 나 뭐야? 까꿍 여기 있네. 세상. 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시작. 하트 하트. 했으니까 언니 하세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저 방금 민주가 하트해서 그 하트 받고 방금 심장마 밀어 저 기절했어요. 여러분, 이 언니들이 지금 안녕 안녕 그루 미안. 난 기절했어. 아, 민주야. 응? 죄송한데 하트 하트라고 해야 돼. 다시. 저 하트 하트로 했는데. 하트 하트였대요. 하트 하트였어요, 여러분. 봐봐, 여기 성공했대잖아. 와, 놀라서 브이에 끌 뻔했대요. 왜 놀래요?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아 미안해. 지금 매니저님들 댓글 읽어주는 거? 그럼 그루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주세요. 그루 사랑해! 아니 언니 말고 진짜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하셔. 아, 이 댓글 읽어주면 민주가 그루 사랑이라고 외쳐주는 건가? 그루 사랑해. 아, 난 진짜 여러분 진짜 애교 시키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나 애교 너무 어려워. 민주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네. 와. 정말 또 사람 기분 좋게 만들긴 아주 쉬워. 오늘 아주 나 진짜 어? 어? 애교는 민주 없어. 애교는 민주 없어. 진짜 도대체 전이의 그 웃음 장벽이 진짜 진짜 얇아요. 한지 정도? 한지 한 장 정도? 아니야. 난 내가 웃긴 것만 웃어. 아, 너 존재 자체가 애교야 라고 하려 했는데 성애가 해버렸네. 열정 열정 열정! 나처럼 빠르게! 아, 너무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오늘은 스티커가 될까? 왜냐면 나 오늘 예뻐 보이고 싶은데. 이미 예뻐요. 어? 잠시만, 크리스마스잖아. 꽃으로 해볼까? 아니 나 오늘 천사니까 천사로 해보자. 어 이뻐. 아따세요? 기절. 지금보다 더 예뻐 보일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건데? 무슨 댓글 읽고 있는 거? 댓글 읽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언니야? 댓글 읽고 있는 거야? 댓글이지? 어? 제가 오늘 1일 글을 어! 잠시만 이거 해줘야 돼. 어? 이쁘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어? 이쁘다. 어, 잠시 놀랬죠?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아 이거 아닌데. 많이 다쳤네. 민주 그만 이뻐 너. 아, 이건 고양이예요. 커피 한잔 할래. 그거 뭐야? 이것도 채준님 노래요. 아, 나 그거 들어본 거 같아. 그거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어, 나 오늘은 치탈래 치탈. 치타 거 전애가 더 예쁜데. 치타 거 전이요? 네, 고양이 같은 거. 고양이? 그만 예쁘기도 어려운 민주. 검은 새끼 그거. 능. 이뻐. 최준 톤으로 굿모닝 한번 해주세요. 잠시 나 지금 빙의해야 돼. 잠시 연습 좀 할게요. 까꿍 까꿍. 연습 빠지 마. 왜 연습해요? 까꿍 까꿍. 굿모닝. 이쁘다. 아, 제가 실례했죠. 아, 나 이 대사를 몰라. 근데 까꾸 놀랬죠? 약간 이건 있는데. 그걸로 모닝콜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시도인가? 제가 그룹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다 녹화할 준비하시고요. 아침에 그걸로 일어나세요. 자, 민주 씨 부탁드립니다. 일어나! 여기까지. 일어나! 일어나. 어때? 일어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나. 민주야, 무야오 한 번만 해달라. 무야오? 무야오 댓글만 10개 올라왔어. 왜 이렇게 무야오를 좋아해? 오빠 다음 무야오 무야오해. 어, 어 잠시만 나 이거 좀 오늘이랑 좀 모드가 맞네. 오 예. 멋있어. 무야호. 아니지 언니 알려준 대로. 언니가 시범 보여주세요. 시범 시작. 내가 또 보여줘야지. 어 직접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손은 여기. 여기.
내 손 살짝 이런 느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누워야 돼. 무야호! 와, 이길 수 없다. 무야호!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 꿈 말고 성현이도 보세요. 무야호 요정. 아, 무야호 강습이래. 너무 웃기다. 어, 잠시만, 내 손에 입이 있는데? 민지 턱에 날개 달렸다. 무야호 대회 나가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매니저님. 아니, 매니저님이 웃음 참게 하는 게 더 재밌어. 성형 스웩이래. 어, 예.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았어. 아, 요즘 또 스웩하면 제가 또 틱톡 춤을 잘하기 때문에. 어? 보여주시나요? 공개하시나요? 알죠? 공화소녀 공식 스웩 성경 언니랑 그래. 스냅필터 너무 이뻐요. 그래요? 이건 댓글 아니고 내 마음. 하트를 만들어라. 하트. 악마 민두. 오늘 약간 이렇게 필터도 한 네 가지 정도 써봤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네요. 다크 컨셉 민주 보고 싶대. 나 다크 컨셉 진짜 좋아하는데. 민주 is wonder. 민주 is 공주. 민주 공주. 저 언니가 주접이 쩔어요. 성경 언니 마음속 댓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성경 언니 윙크 해달래요. 윙크? 내가 너한테 블루투스로 보내주면 너가 해. 응. 나도 보낼래. 첫 번째 성경이 언니까, 두 번째 사연이 언니까. 다크 컨셉은 여러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칼각 재는 거 금지. 아. 칼각. 웃다가 웃으면 머리에 뿔 나요? 에? 왜? 무슨 소리야 이거? 다음에 있다가 이상했어. 나는 꽃이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해. 그치? 조금 놀라워. 그치 그치. 아니 근데 넌 예뻐. 민주 핑크 민주네. 아 근데 베레모 민주는 팬들도 다 좋아하더라. 레전드거든. 베레모. 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마스크를 끼고 잘 해줘야 방송을 해야. 아 이거 진짜 그루들이 싫어할 것 같아. 왜냐면 그루들은. 아. 오 신기하다. 레전둥이래 레전둥. 자 이제 필터를 끄고 저의 오리지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필터를 껐는지 이제 슬슬 아시겠죠? 왜냐면 오늘의 민주 라이브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거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살짝 쿵 얹어볼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입력 후다라라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기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저가 자주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보고 싶으신 케미가 있다면 팬카페로 올려주세요. 케미? 라이브 케미를 보고 싶으시다면 캔맨들 그거 카페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이렇게 생일 축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케이크도 예쁘게 귀여운 거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그래들 너무 고마워요. 그래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